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네.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겨보고요. 환경 이슈 살펴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태강릉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다라고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볼까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불거진 김포 장릉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우리 서울 안에서 이제 태강릉의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이어가지고 태강릉 일원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쪽이 워낙 이제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냥 하지만 어떤 네. 가치가 있는지는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2009년이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이 또 자연과 우주와 어우러지는 조화가 굉장히 특색이 있고 이 의미심장한 장례 문화가 보여준다 이러면서 풍수 원칙과 또 자연 경관을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이걸 선정 위유로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즉 배산임수를 기본으로 하고 그렇죠. 풍수가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자연관도 물론이고 과학적인 조경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왕릉의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에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일정한 권역 안에서 육지 생태계와 또 수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역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척도를 보여주는 또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 계획대로 6,800가구입니다. 이 주택을 태강릉 일원에 공급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이 생태를 얼마나 파괴하게 되는 것인지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일단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그렇겠죠. 동시에 이제 소음이고 또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또 진동, 아. 비산먼지 등 민감한 인근 생태계, 자연 생태계와 야생 생물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상상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박진호 님께서 이효리 팀장님 목감기 살짝 걸리시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같이 하셨어요. 아이고, 네. 방송을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민망하네요. 네. 오늘 감기 걸리셨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니까. 네. 네, 앞으로 건강 챙기시고. 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태강릉이 환경적으로도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얘기를 네. 해 주셨어요. 이쪽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태강릉 인원의 그 주택 공급이 예고된 부지는 원래는 골프장이라면서요. 맞아요. 왜 골프장인데 왜 개발을 못하게 하냐 이런 말도 좀 있었어요. 골프장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그 현재 6,8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고된 테른 골프장이죠. 네. 근데 이게 1966년에 개원한 83만 제곱미터 면적의 군 소유 골프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골프장. 인과 동시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인 거죠. 지정은 그린벨트로 네. 돼 있는 네. 곳이군요. 그리고 또 동시에 태강릉 일원, 그러니까 즉 조선왕릉으로 이루어진 그 일원인 연지가 포함됐을 것으로 예측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연지가 포함됐을 것으로 연지라는 네. 표현이 연못을 의미하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연못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지난해 이제 8.4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을 당시에 그린벨트 내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주민들도 물론이고 왜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공급하냐라는 굳이? 네, 그렇죠. 예. 그런 의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태릉 골프장은 환경성 평가 결과 4.5등급 굉장히 낮은 등급입니다. 훼손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도대체 이게 환경성 평가가 4.5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면 서울시립대랑 정의당이랑 서울환경연합이 같이 생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태릉골프장의 생태적 가치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생태적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게 전체 면적의 18%에 달하는 그 면적이 비오톱 1등급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비오톱 1등급이 뭡니까? 이게 비오톱이라는 것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생명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즉 도시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물군집의 서식지가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조례로도 박혀있는 내용들이에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안에 네,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보존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지역이 비오톱 1등급 지역이다. 네. 전체 면적의 18%에 달하는 지역이. 네, 꽤 많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점도 더 있을까요? 뛰어난 점이? 네. 또 다른 부분은 보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량의 대경목 소나무 숲이 굉장히 많은 그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천연기념물인 원앙,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서울시 보호종이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꾀꼬리 등 야생조류가 직접 목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랑 하늘 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 공급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가보면 사실 골프장임에도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군 소유 골프장 군인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인원이 거기에 이제 들락거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네, 예상이 맞아요. 되어지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천연 기념물에다가 또 보호종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네.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를 그건 몰랐네요. 네. 어찌 보면 그 생명의 영역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신 그런 표현이 참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왜 훼손되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단순히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겁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 그린벨트의 환경성 평가 결과가 4, 5등급이었다는 이유가 좀 클 것 같아요.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했다라면 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군소유 골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 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그 자체가 대부분 개발을 가능성을 두고 그걸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산지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환경성 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산이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개발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그 평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네,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 그린벨트 이름 자체가 좀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절대적인 보존 구역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용어 라는 자체도.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지금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구역이다 그쵸.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용어 자체를 아예 보존 하는 그렇죠. 쪽으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자리다라는 네. 것으로 좀 변경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자, 근데 그린벨트가 서울에 그 많지도 않은데 이제 그렇죠.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아까 연지 그 연못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연지라는 게 왕릉을 건설할 때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배산 임수일 조건으로 충족하고 또 동시에 이 연지의 역할이 왕릉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방제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또 풍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방제 시설이라는 점이 역사 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높은 점을 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유네스코는 조선 왕릉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그 과정에서 태강릉 권역의 온전한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조건을 달성하여 했기 때문에 태강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강릉의 온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파괴시키는 이런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싶고요. 네.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에 또 세계 시민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조선 왕릉을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관심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린벨트 문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함께 오늘은 서울 태강릉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